아, 레드. 네. 아, TR 레드가 나온 거예요? 네. 시즌! 시즌을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 김지인 프로님. 좀 해드릴 게 없어서 안 해드려도 좋네요. 이게 이 그린 스피드 빠르네 여기가. 요즘 골프장이 이 정도 스피드가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골팡입니다. 오늘 제가 좀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요즘에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 판교의 백야드라는 곳인데요. 이 실내인데 드라이버도 칠 수 있고 벙커샷도 할 수 있고 어프로치도 할 수 있고 퍼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단순히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여기 보이시죠? 네. 스릭스. 오늘 스릭스에서 신제품 출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스릭슨 같은 경우는 사실 저에게 굉장히 고마운 브랜드인데요. 제 채널에 첫 번째 광고를 주셨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오늘 볼과 웨지 두 가지 신제품이 출시됐다고 해서 브리나케 달려왔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Let's go! 자, 스릭슨에서 올해 밀고 있는 슬로건이죠. 슈팅 앤 스핀. 슈팅. 방향성 좋게 쏘고 스핀. 스핀 아주 잘 먹는다. 자, 한번 둘러볼까요? 네, 그리고 이 드라이버 있었죠, 드라이버? GX7 마크2 드라이버를 최근에 스크린에 쳐봤었는데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두 가지 모델이 더 있습니다. 저 맨 왼쪽 게 일반 GX5. 가운데 게 저는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GX5 LS인데 네, 요게 좀 로우스핀 모델로 새로 이번에 라인업이 추가됐어요. 좀 굉장히 궁금하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인기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드라이버는 아무래도 이제 백스핀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동안 시장에서도 이렇게 LS 모델이 좀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스릭슨에서도 이 모델이 가장 핫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요 스릭슨 드라이버 새로운 모델 나오자마자 리브 골프에서 브루스 케카가 바로 우승했죠. 이 드라이버가 스팅 드라이버라는 뭐 이런 별칭도 있는데 요즘에는 57억의 드라이버, 57억 짜리 드라이버 이런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이 스릭슨 드라이버가 저도 느낌이 좋았었는데 좀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가질 만한 그런 드라이버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탄도는 어떠세요? 필드에서 치실 때 높다? 높아요. 낮다? 네, 높다. 좀 높은 편입니다. 네. GX7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 샤프트 지금은 못 쓰고 계세요? 샤프트 지금은 저기 스탁 쓰고 있습니다. 스탁 S 스탁. 50g대. 일단 요즘 핫한 TR의 6S. 6-7, 벤투스 TR6S. 온도가 10도에서 12도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저는? 네. 오우. 제가 이거 안 맞아가지고 판 건데 OS를 팔았는데 전 6S가 맞나 봐요. 네,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요거보다 네. 살짝 더 부드러운 이번에 또 새로 추가된 TR 레드. 아, 레드? 네. TR 레드가 나온 거예요? 네, 이... 블랙 TR이랑 레드 TR이 저희가 추가가 돼서 레드는 근데 네. 약간 시니어용 아닌가요? 시니어용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벤투스 중에서 부드러운 톤이지 아... 네. 그렇다고 막 시니어용이다까지는 아니에요. 아... 네. 자, 벤투스 TR 레드 6S. 오, 뭐야 이거? 어, 저 시니어인가 봐요. 네. 아. 아, 근데 약간 덜 휘는 느낌이 있어요. 네. 뭔가 좀 사이드 스핀이 이거는 완전 깎인 것 같은데도 생각보다 많이 휘지 않았고 거리도 나고
와. 아, 이제 정확하게 보셨네, 저를. 아, 죄송합니다. 와, 씨. 그래도, 네. 저는 피팅 받은 드라이버가 GX7 Mark II 헤드의 벤투스 TR 레드 6였습니다. 네. 이번에 스릭스에서 첫 번째로 출시한 신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볼. 써 있는 거 보면은 G스타 다이아몬드라고 써 있죠. 이 볼이 원래 해외에만 있었고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국내에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릭스는 이 디바이드로 요즘 유명하죠. 이번에 이 디바이드의 열풍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라인업을 들여온 것 같습니다. 먼저 봉의 타격감에 대해서는 평소에 좀 부드러운 타입을 선호하시나요? 좀 단단한 타입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부드러운 거요, 선호합니다. 그린을 공략할 때 있어서 핀이나 그린을 보고 바로 쏘는 느낌이신가요? 혹은 페이드샷이나 드롭샷에 좀 만들어서 치시는 느낌이신가요? 항상 이제 목표는 네. 그린 중앙. 부질은 상관없다. 왜냐면 제가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페이드가 나오든 드로우가 나오든 상관없으니까 네. 사이드스핀만 적게 걸리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게 맞는 지식인지 모르겠는데 백스핀이 많아질수록 약간 사이드스핀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스핀이 총량이 있는 느낌이. 그래서 저는 백스핀은 아무리 많아도 좋고 그래서 그만큼 사이드스핀이 적어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G스타 공 자체가 핀량 자체가 많아서 그린 컨트롤할 땐 굉장히 좋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 좀 부드러운 타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G스타라는 3피스 제품을 추천해드리고요. 네. 이번에 그 다이아몬드가 새로 나왔던데 그거를 저한테 추천 안 해주시는 이유가? 아부는 사실 네. 그린 주변보다는 롱게임에서의 이제 런이 최소화된 제품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G스타랑 다이아몬드랑 컴프레션이라고 공의 단단한 정도를 알려주는 그 수치가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10 정도 수치가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것보다는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스릭슨 올뉴 G스타 그 안에 괴물이 산다. 세상에 없던 디지코어로 볼 스피드를 살리고 스핀을 살려 볼끝이 살아있다. 스릭셋 올뉴 G스타 시리즈 250이요? 250 좀 센데? 자, 첫 번째 시도. 오, 화면 바뀌었는데? 한 번만 성공하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역시 이 스크린에서는 제가 제 스크린 롤인데 역시 모든 걸 할 수 있는. 또? 이거 블루티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아 너무 좋네 이게. 드라이버와 공의 궁합이 장난 아닙니다. 280입니다. 280이요? 280?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이게 힘을 더 쓰는 게 아니라 힘을 더 빼야 됩니다. 네, 화이트로. 네. 저는 지금 드라이버 챌린지를 한 번에 성공했고요. 레슨을,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 김지인 프로님. 너무 영광입니다. 김지인 프로님. 아, 네. 사실 여기 보면 한지인 프로님도 계신데. 네, 공은. G스타. 네, G스타로. 250m? 평상시에 혹시, 아, 이게 좀 안 맞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그, 페이드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페이드를 치려고 할 때 좀 스핀이 많아서, 오른쪽 깎이는 경우가. 와.
좀 패드.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지만 일단 스타트가 이렇게 가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제품 출시한 게 바로 이 클리브랜드 웨지인데요. 이게 좀 눈에 가네요. 네. 마이크로 그루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보이거든요. 큰 기본 그루브 사이에 아주 미세하게 마이크로 그루브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 그루브가 주는 스핀 플러스 마이크로 그루브가 주는 스핀까지 더해준다. 궁금하네요. 얼마나 이게 스핀을 잘 먹을지. 웨지의 넥 안에는 보통 그냥 세로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신소재 세라믹 핀을 적용시켜서 무게를 이제 넥 쪽에서 페이스 쪽으로 더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걸 벙커샷인가요? 아 벙커샷 챌린지. 그럼 저는 60도를 쓰긴 하는데 일반적인 벙커샷을 해보겠습니다. 예. 보통 56도 많이 쓰시니까 저도 56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덕으로 공을 넘겨주시되 천장이랑 벽에는 공이 닿으시면은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벙커샷을 좀 못하는 편이라 좀 걱정되는데 발을 받고 살짝 열고 아 이러면 실패. 공 다섯 개로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좀 탄도가 높았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열지 않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것도 당한 건가요? 네, 요것도. 아, 자, 두 번 실패. 사실 저희 아마추어는 탈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둘 다 탈출은 잘 했는데. 세 번째 샷. 오, 아니. 그렇죠. 약간 부드럽게 치는 느낌으로 하니까 56도 웨지로 벙커샷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 웨지를 가지고 이제 붙이거나 넣어버리거나 챌린지 갑니다. 자, 웨지로 공 10개를 쳐가지고요. 100점만 넣으면 돼요. 저기 점수가 써 있는데 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70점부터 100점까지. 뭐 100점 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점 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간 우측. 왜 이렇게 못 치죠? 새로운 클리브랜드 웨지가 나왔어요. 19개 그루브 위에 수천 개의 마이크로 그루브를 더해 볼을 착 잡아 딱 세우니까 붙이거나 넣어버리거나 역시 웨지는 클리브랜드로부터. 새로운 장비를 썼는데 감을 잡자마자 넣어버리는. 네, 저도 웨지를 바꿀 때가 됐어요. 웨지 한 지금 한 3-4년 썼는데 요거 한번 적극적으로 제가 고려해보려고 합니다. 터치감도 너무 좋고. 자, 퍼터가 클리브랜드 퍼터죠. 보시면 헤드 타입이 여러 가지 있어요. 클리브랜드 퍼터인데 제가 지금 약간 말레트형을 쓰고 있으니까 같은 비슷한 디자인에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쪽에 공을 올려두시면 레디라는 사운드 나오거든요. 아, 네. 요 선 따라 치는 건가요? 네. 어, 신기하다. 네. 아니, 방향이 뭐 스크린보다 더 좋아요. 자, 10번 시도에 5번. 아, 왜 이렇게 높아요? 아, 쌤, 여기 내리막인가요? 어, 라인이 있어요? 자, 지금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 라인에 맞춰서 정렬을 하는데 이게 이 디바이드가 정렬하기 진짜 좋아요. 그릴 필요도 없고 저도 항상 자주 쓰고 있어요. 자, 성공. 아, 당겼어요. 야, 이게 딱 서면은 홀과의 뭐 거리부터 시작해서 뭐 다 나오고요. 라인까지 다 나오고. 이거 한번 넣으면 되나요, 이제 마지막? 승부펏입니다, 여러분. 이거 넣으면은 저 오늘 챌린지 다 성공. 예스! 전부 성공했습니다.
사실 챌린지 중에 두 개만 통과해도 이거 주신다고 했거든요. 피팅볼. 근데 저는 다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장 요즘에 핫한 실내 연습장이에요. 판교 백야드에서 핫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스릭슨 콜라보로 진행하는 이 신제품 출시 이벤트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아,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갑니다. 이 영상에서 나온 드라이버, 새로운 볼, 클리브랜드 웨지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진짜 사용해보시면 정말 스릭슨 브랜드의 이런 제품들이 참 너무 좋은데 특히나 이제 저는 이 스릭슨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샤프트예요. 샤프트 드라이버 아이언 전부 다 어떤 특주 샤프트를 선택해도 무조건 가격이 같아요. 테일러메이드나 뭐 캘러웨이나 뭐 다 마찬가지. 대부분 그 이름만 이제 약간 특주처럼 느껴지는 샤프트를 OEM으로 해서 그거 스탁을 한 8, 90만원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좋아하는 샤프트도 있잖아요.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이제 벤투스 TR이죠.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좋은 샤프트 쓰려고 하면은 특주를 해야 되는데 특주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그냥 3, 40만원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110, 120 뭐 비싼 거는 진짜 130까지 올라가요.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드라이버는 헤드가 굉장히 중요한 편이긴 하지만 실제로 드라이버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은 샤프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샤프트를 본인에 맞는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스릭슨 브랜드는 정말로 이 아마추어 골퍼들의 그런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오늘 처음에서 봤어요. 벤투스 TR 레드. 근데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피팅샵이나 뭐 어떤 뭐 시타 이런 데서 좀 쳐보시고 가격이 72만원, 70만원대 초반이거든요. 드라이버는 어떤 샤프트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맞는 드라이버 샤프트를 찾아서 이 스릭슨 드라이버 헤드 함께 사용하시면 가성비 면에서는 그냥 무조건 최고 아닌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라운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7억짜리 드라이버 요거 비밀번호 맞추고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힌트가 있을 텐데 57억이잖아요. 57억이니까 분명히 이게 힌트일 거예요. 57억을 누르고 또 57?